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커머스에서 기획 쪽으로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UI 디자이너에서 지금 기획 쪽으로 전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독 경제 관련해가지고, 구독 서비스가 뭐 락인 포인트로 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원하세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만약에 할 때, 그게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할까라는 게, 그거를 좀더 알고 싶어서 주제를 정했고요. 소유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유 경제, 얼마 전에는 공유 경제가 이슈가 되었고, 구독 경제까지 나왔는데요. 혹시 이런 책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책 타이틀은 되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이 말은, 예전에는 내집 마련의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게뭐 많이 힘들죠? 뭐, 그리고 뭐 자동차를 산다, 차를 산다라던가,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수 있는 게 기본 생활비, 뭐 집세, 헬스케어 부분에서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막 물가가 엄청 오르는데 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 물가 오름이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더 빠르게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소유에 대해서 욕심은 있지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생산력이라는 게 지금 인구를 충분히 보양하고도 남을 만큼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공유 경제, 이러한 재고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공유 경제가 나온 거죠. 지금 이세 가지 로고를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에어비앤비는 여행, 우버는 이제 차량 운송, 위워크는 이제 부동산 이런 쪽이죠. 쪽에서 각각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할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고요. 이게 최근 몇년 동안에 가장 주목받은 공유 경제죠. 이런 것들 물건은 소유가 아니라 여기서 넘쳐나는 물건 소유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실용적인 경험의 비중을 두는 거죠. 요즘 MZ세대의 어떤 생활 패턴이 좀더더 생활 패턴이나 생활 패턴이 좀더 취향이 좀더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요즘 MZ세대들 그리고 이제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들은 무조건 경험을 좀더 지향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최근에 20, 30대 명품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실제로 뭐 이제 소비 패턴이 모든 걸다 사는 게 아니라 좀더 자기가 소유하고 싶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나 제품 자체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재화에는 뭐 경험, 이 정도로 합리적으로 소비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패턴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었고, 그리고 좀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사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는 이런 현명한 소비의 패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즉, 서비스, 제품,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맞춤으로 사용하고 경험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여섯 가지들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위쪽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공유 경제고, 밑에는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 이제 구독 경제 모델이죠. 이제 공유 경제, 구독 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은 두 개의 차이점은 지금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유자에게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제 가는 건데 그 플랫폼이 중간에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이제 마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독 경제에서는 근데 중간에 보유자와 플랫폼이 없어요. 제품이나 서비스, 이거 자체가 회사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기존의 상품을 기존에 이제 소유 경제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제품, 그 기업이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소유가 아닌 경험을 제공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거는 이제 유사한 점이긴 한데 공유 경제는 중개 플랫폼이고 구독 경제는 주요 플레이어가 공급자.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둘다그 경험을 지향을 하는데 왜 구독 경제가 지금 좀더 사람들이 몰릴까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두 개의 이슈를 보면 카풀 앱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카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지금 저희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그 택시 운전 운수 기사들의 이윤과 되게 마찰을 일으켰고 그때 아직 사실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제 이건 해결이 되지 못한 거죠. 결국에는 쉐어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카쉐어링 서비스 자체가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옆에는 우버 역시도 이제 그런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지금 이제 모든 수익이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라고 본다면은 모든 수익이 플랫폼 플레이어에게 뭐 이제 부가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원래는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유를 하자라는 게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업체들이 이제 갑질이라는 이슈도 자꾸 속출하게 되면서 이제 사용하는 이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공급자 모두에게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시키는 어떤 위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되었던 일 이슈들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구독 경제는 어떤 모델일까라고 본다면은 구독 경제는 기존 산업의 발전 모델이라고 해요. 공유 경제가 플랫폼이 지향하는 거, 플랫폼이 이제 메인 플레이어였다면, 구독 경제는 역시 기존의 올드한 비즈니스, 기존의 이제 소유 경제에서 했던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채널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기존 산업의 발전 모델이고, 지금 여기에 표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올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채널마다 그냥 기업이 여러 가지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고, 각각 따로따로따로 이제 사용자에게 이거 재화를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지금 이번에 구독 모델은, 기업이 여러 가지 채널을 한 번에 이제 구독자에게 제공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산업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기본 구조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뭐 비용을 한 번에 받았던 거에 비해서 수익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공유 경제보다는 이제 점차 확장을 하면서 감안을 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품에서 결국에는 이제 소유 경제 상품을 소유하는 것에서 서비스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건데, 개념이 소유 경제는 그럼 오너십 내가 소유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구독 경제는 그 모든 채널에 대한 이제 그 접근성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둔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 모델 자체의 특징을 구독 모델들의 이제 이점 혹은 특징을 이제 먼저 알아본다면은 뭐 회복 탄력성을 보유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어떤 실패를 만약에 사업 서비스가 실패를 하더라도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냐? 정기 구독이라는 이제 레귤러한 수익이 발생이 하고 그 수익 때문에 정기적인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위기 시에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 덕분에 만약에 위기가 맞이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사업 성장을 위해서 또 얼마나 투자를 할수 있을까, 그런 예측까지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두 번째는
고객, 사용자, 소비자와 장기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은 지금 이 사이클 자체는 정기적으로 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재방문율이 이루어지는데, 재방문이 이루어지면은 사용자들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체크가 가능하죠. 그 체크를 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좀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개인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즘 AI 이런 것도 같이 부상이 되는 이유, 같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개인화를 하면서 그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이제 편리함을 느끼고 그냥 반복적으로 이제 더 다른 플랫폼이나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그냥 편하니까 사용하게 되면서 락인 그리고 충성 고객이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지 비용이 낮다라는 건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5배 또는 10배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이 말은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세일즈에 드는 비용이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고객이 좀더 이제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계속 개선을 하고 하는 데 이제 임프로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비용이 조금 덜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락인이 이루어지고 뭐 이게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과 다 같이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유지 비용이 훨씬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익 구조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개인화랑 또한번더 연관을 시킨다면, 우선 맞춤화된 제품들을, 그리고 연관된 제품들을 계속 추천을 해주면서, 사용자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비를 할수 있도록, 소비를 할수 있도록 이제 그런 행동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독해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비용마다 뭐 조금 더 추가되는 기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된 기능에 따라서 좀더 비용을 다시 추가해서 그렇게 수익 구조를 확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독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몇 가지랑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서비스들 도표 장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원래는 제조 산업이었죠. 그런데 사용자 행동의 변화, 이제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용자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BM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BM의 변화로 올인원 구독 서비스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아우디 지금 이제 구독 서비스에서 보험, 여기서 보험이랑 운행 지원, 유지하는 것, 자동차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우디 셀렉트라는 이제 구독 모델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슬로건을 보시면 All of the Power 그리고 None of the Responsibility인데 All of the Power는 방금 말한 올인원 모든 기능을 내가 다 보유하고 하지만 None of the Responsibility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차량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보험을 넣고 내 거를 개인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책임이라고 한다고 그 리스폰서빌리티 그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담감은 줄어들지만 여러 가지 차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좀더 확장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대, 제네시스, 기아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함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월 서비스, 월 구독료만 지불을 하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차량을 또 손쉽게 바꿔 탈수 있고, 그리고 차량 소유에 필요한 세금, 보험료, 뭐 소모품 교체 비용 등도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도 각각의 구독 옵션에 따라서 이제 구독 옵션이면 그 비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홈인 피트니스라고 하는데, 개인의 공간을 멤버십 헬스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지금 기존의
기존의 헬스장에 꼭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집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건데, PPIC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그게 앱으로 연결돼서 그 앱으로 연결돼서 내 건강을 트래킹하고 이거를 주는 건데, 미러와 토널이라는 이제 두 가지 또 다른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Welcome back to the mirror. You got this, John. It's on demand. It's bar, boxing, strength, cardio, yoga, and more. It's an interactive. Relax your shoulders, Dan. Goal crushing. Keep that heart rate up. Whole family, whole body fitness machine. The future of fitness is at home. The mirror. 그리고 이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확장 XR 할 때 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것도 역시 구독을 해서 그 거울에서 이제 홈피트니스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고, 지금 토널 같은 경우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what if this gym wasn't across town, but across the room? Introducing Tonal, the world's most intelligent fitness system. Tonal is a revolutionary digital weight machine with personal training built in. Switch up your routine with hundreds of hours of expert-led workouts that guide you with step-by-step instructions and motivation. Welcome to your program. Get truly personalized full-body programs that deliver real results quicker than ever before. Let's get ready to crush week number four. It's your coach, your gym, and your motivation right there on your wall. An all-in-one design can change, change, and change again to replace every machine in a weight room. We've selected your weight for you. Tonal sets the weight optimal for you and adjusts as you get stronger. Or instantly dial up the weight yourself with the click of a button. Tonal sensors can even detect when you're struggling and spot you to help finish the set. Tonal is unlike any fitness equipment before, an entire gym and personal trainer on demand in the convenience of your home. Celebrate that workout. Just push your mind and body to the limit. You're somebody new now. Crush your goals without crushing your calendar. Let Tonal coach you to be stronger and leaner than you ever thought possible. Tonal, be your strongest. 네, 해당 예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경험을 이제 집으로까지 들고 왔네.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제 예시를 드렸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사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빈번한 뭐 여행자를 위해서 저렴한 여행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단축의 약속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 서비스 예시를 볼 수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이제 예시 중에서 플라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있고, 서핑웨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플라이라인의 이제 메인 카피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비행 거래를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구독자의 티켓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서핑웨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모토가 개인 항공 여행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뭐 무제한으로 이제 어떤 정해진 비용에 무제한으로 비행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이제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국제선이라기보다 국내선으로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상업비행보다 좀 더 효율적인 비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비행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사용하는 서비스, 아니면 공항에서 이제 제공받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은 이제 어떤 요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역시 월 회원으로 해서 외환자를 하게 된다면 굳이 항공 여행을 가지 비행을 타지 않더라도 그 공항 내에서 즐길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혜택에 그런 쪽으로도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산업군이 조금 다른 군에선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국내에서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뭐 푸드, 그리고 콘텐츠, 뉴스레터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빙 그냥 일반 구독 서비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구독 모델로 전환할 때 이제 단계가 이제 그 전환을 할때 이것도 고려해야 될 지점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단계로 우선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확고히 정의하는 거죠. 이제 마켓핏을 좀더 알아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유입된 내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좀더 기술 스택을 개선을 하고 기능 역시도 확장을 해서 영역을 뭐 넓혀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 분야 또는 뭐 공급 채널 자체를 확장을 해서 이제 구독 모델이 완성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지로 밟고 나가서 만약에 완성형까지 해서 이제 지속적인 유입이 일어나고 리텐션이 일어난다면 참 좋긴 하겠지만 구독 모델에서도 분명 이제 함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다가 보니 저도 저 역시도 지금 몇 개를 구독하는지 모르기도 해요. 체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 했던 것도 있고 아마 몰랐는 것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많은 구독 서비스를 비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75% 정도가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서 뭐 구독을 결정하기 어렵게 한다라고 하고 40%는 구독 중인 서비스를 줄이려고 한다고 해요. 너무 비슷하고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구매력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베스트 하나만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월 단위 구독 모델은 구독하기도 쉽지만 취소하기도 쉬운데요. 이 구독 모델의 실패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블루 에이프런이로 하나가 있고 무이 패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단 결론적으로 본다면 제품이나 가격 포지셔닝이 뭐 어떤 고객의 유입이나 이제 사용을 유발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 모델이 실패를 했는 건데요. 블루 아프론 같은 경우는 밀키트 구독 서비스예요. 처음에는 이제 비교적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되게 뭐 획기적인 새로운 서비스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그리고 뭔가 새롭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신청을 했으나, 뭔가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했던 거죠, 이때.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이 반복이 되면서 고객들을 실망을 하고 이탈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탈을 하는 와중에 그러다가 보니 쿠폰이나 막 무료 이런 것들을 남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탈되는 사용자를 잡기 위해.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사용자들은 여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니즈를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비용만 나갈 뿐이지 말 그대로 마케팅 비용만 나갈 뿐이지 효과적이지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가격까지 경쟁력이 이제 안 되고 또 블루 아프론이 이제 첫 번째 주자라면은 그 뒤에 뭐 아마 월마트라든지 이제 대형 유통업계들이 참여를 하면서 가격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지금 인수를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실패 예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무비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를 뭐 패스 형식으로 볼수 있는, 그 영화관을 패스 형식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뭐 가장 쉽게 지금 하락했는 요인 중에서 하나를 든다면 OTT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 사실 여기는 그런 구독 모델이 아니라 뭐 구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마케팅 회사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건데, 요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 이런 데이터 수집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아져서 그것 역시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하려고 그냥 무조건 싼 가격에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티켓 가격이 높은 티켓은, 가격이 높은 티켓은 좀더 높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낮은 단가가 이제 책정이 되면서, 이제 무차별적인 가격 정책 때문에도 이거를 감당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품 품질도 하락이 되면서 회원들이 도미노 형식으로 탈퇴를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회사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마케팅에만 열중을 한 경영진, 그런 이슈 때문에 이탈된 고객을 붙잡지 못해서 구독 모델의 실패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표들을 보면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 MZ 세대가 주소비층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드러나고 있고, 거기다가 AI 기술이 이제 부각되고 있으며,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요소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용자를 그런 분석을 해서 계속 붙잡고 있고, 이걸 AI 형식으로 개인화를 맞추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로스테킹에 석상에 나간다. 이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것들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 것 중,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이슈가 되는 방향이고, 이것도 이제 이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가는 돈이 적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좀더더 구독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저도 이제 뭔가 건강이나 음식을 좀 편하게 먹고 싶어서 뭐 샐러드 정기 구독이라든지 있으면 가격이 맞고 퀄리티만 좋으면 저는 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마 요리를 하기를 다른 데 소비하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게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하나를 끊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하나 끊으면 뭐 저의 생활 패턴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이만큼 지금 저 모든 삶에, 저희 삶에 이제 이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뭐 얼마나 더 확장해야 될지.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정기 구독 모델을 도입을 하려고 얘기는 많이 나왔으나, 그거를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 세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거의 한 반년이 지났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 지. 이거를 보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더 고민을 할수 있는 지점이 돼서 되게 유익했던 자료 조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